예, 이 학기 이제 2024년 2학기입니다. 이번 학기는 제가 좀 세어보니까 날짜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함께 모일 수 있는 날짜가 여러 가지 또 명절도 있고 또 공휴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빠지게 되는 날도 있고요. 그래서 기간이 조금 적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또 강의안을 좀 준비하게 됐고요. 특별히 또 계속 저희가 역사 혹은 지리 뭐 이런 것들을 쭉 공부하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좀 한번 깊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번에는 특별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한 학기를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이번 학기 동안에 하나씩 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번 학기의 목표입니다. 이미 여러분께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시고요. 또 성령의 열매를 잘 맺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걸 다또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모자란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또 전혀 없다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하고 또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먼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성령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본체 중한 위이시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적 생애를 마무리하실 때 내가 가면 반드시 성령께서 오신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이제 새벽 기도회 때 읽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이야기의 흐름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이어지는 속편인 사도행전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신 다음에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면 구원자, 이 사도행전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보혜사, 성령의 역할 또 역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교회의 탄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의 무리라고 하는 한정된 무리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것은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땅에서만 이루어졌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공간 한 시간 안에 계셨던 그분을 따라다녔던 그런 제자들 군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는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오셔서 이제 모든 전 세계로 이제 교회가 만들어지고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온 세상에 펼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온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그런데 그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전파해 주시고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또 받고 또 누리고 있는 함께하고 있는 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할수 없다라고 말했던 이 바울의 말씀처럼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미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들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자기장이라는 표현도 신학자들 중에서 종종 사용하기도 하는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기장이라는 표현도 참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자기장이라는 것 보면 자기장이 이렇게 힘 아니겠습니까? 끌어들이는 능력, 이렇게 끌어들이는 힘이라고 본다면 자기장이 이렇게 펼쳐져 가잖아요. 점점 넓혀져 가지 않습니까? 멀리 있으면은 그 능력이 조금 약하게 와닿고, 가까이 갈수록 더 그 자기장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게 이 자기장 아니겠습니까? 이 성령의 자기장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런 의미로 굉장히 비유적으로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범위 안에는 있으나, 그러나 자기장 좀 바깥에쯤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성령이 별로 이렇게 계시기는 하지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정도까지는, 교회 정도 나오는 정도까지는 되어 있지만 그 자기장이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해서 사실은 그 성령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성령의 자기장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온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정말 뼈저린다는 말이 아주 정말 절감하면서 그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 소망교회 안에도 이 성령 안에 우리 모두가 다 교회 나오고 교회 나온 사람이 모두가 다 성령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다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령의 범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 조금 바깥에 계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 자기장의 능력 안에 더 가까이 있어서 더 많은 놀라운 일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으니까 지금 우리 소망교회도 성령의 어떤 역사로 나타난 열매입니다. 이 하나의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 하나의 결과물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교회의 근간이 되고 또 교회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성령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의 구성원인 나, 그리스도인의 근간이 되는 것이 성령이고 출발점이 성령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주 예수로 고백할 수 있는 그것 자체가 이미 성령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조금 다뤄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많은 분들이 좀 호기심도 갖고 계시고 또 이미 정리를 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 정리가 좀 안 되신 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을 먼저 좀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늘 성령으로 열매 맺다라고 하는 주제를 이제 우리가 잡았는데요. 그 말은 성령의 은사 그리고 성령의 열매, 요 두 가지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한번 그 성경 말씀을 먼저 한번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성령을 성령의 열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 하면 이제 교회를 탄생시킨 힘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교회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고, 나를 그리스도로 만든 원동력이고 힘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떤 부족한 모습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성령의 능력 때문에 끌려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모두 이 교회는 성령의 능력 자기장 안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종종 하나의 파워로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성령은 분명히 능력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 성령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은사이죠. 이제 그래서 은사와 관련된 성령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그렇게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사도행전 앞부분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재하셨던 성령의 역사를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꼽게 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임재를 우선 사도행전은 극적인 장면으로 우선 우리에게 연출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성령께서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께서 슬그머니 몰래 스며들어 오셨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오셨는지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극적인 장면으로서 예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은 성령의 임재의 사건을 좀 더 극적으로 보여줄 필요는 있었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은 하나님의 또 계획하심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함께 모여있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었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주 극적인 장면으로 성령께서 임재하셨음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비둘기, 또 강한 바람, 그리고 소리, 그리고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어떤 것이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림의 언어들이 이야기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관련된 그림들을 보면요, 대부분의 그런 요소들이 이제 잘 드러나고 있는데, 엘 그레코라고 하는 화가가 1600년경에 그린 그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 강림과 관련된 대부분의 그 그림들은 비둘기를 정점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 맨 하늘 위에 성령의 상징인 비둘기가 이렇게 있고요. 그 비둘기를 통해서 이제 빛이 강하게 내려오고 어떤 힘, 바로 어떤 바람 같은 것이 내려오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머리 위에 이제 불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임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려내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림, 그러면 우선 제일 먼저 그래서 우리가 비둘기, 강한 바람, 그리고 또 불의 혀, 불 이런 것들이 이미지로 떠오릅니다. 이제 어떤 역동적인 그런 하나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극적으로 성령께서 임재하셨던 그 성령의 어떤 그 놀라운 그 임재와 더불어서 이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열매를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열매를 그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열매를 그려놓은 그런 스테인글라스가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아일랜드 더블린 크라이스트 처치의 대성당에 있는 그림인데요, 스테인글라스로 되어 있습니다. 1870년대쯤에 만들어진 스테인글라스라고 하는데, 성령의 열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쉽다고 할까요? 나름 또 이렇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성령의 열매 그러면 아홉 가지니까 동그라미가 한 아홉 개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를 보면 일곱 개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흥미로운 거는 여기에 그림에 아주 재미있는 하나의 그 뭐랄까요, 의미가 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가운데 있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죠.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사랑,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 성령의 열매, 또 은사이기도 하죠, 사랑은.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예수 선한 목자로 비유하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열매가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맨 위에 그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천사가 있습니다. 두루마리 이렇게 들고 있는 천사의 모습이 있는데, 여기에 그 밑에 보면 글씨가 쓰여져 있어요. 이제 성령의 열매 글씨들이 쓰여져 있는데, 여기에는 희락과 화평이라고 하는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거는 하나고 어떤 거는 두 개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천사는 그럼 두 개를 갖고 있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섯 개의 그 다양한 그 그림으로 나타나는데 거기에 아홉 개의 그 열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매를 어떤 하나씩 하나씩 딱딱 따로따로 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렇게 다 연결되고 있고 또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좀 더 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에서부터 출발해서 그것을 감싸고 있는 아홉 개의 덕목이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여섯 가지 형태로 나타난,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두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세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열매들이 이제 좀 더 부각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 아홉 가지 열매가 다 있어야 되는 거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성령의 열매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따로따로 분리되지 않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욥은 오래 참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오른쪽 아래 요나단의 모습이 있는데 자비와 충성이라고 하는 글씨가 이렇게 같이 연결돼서 이어지고 있고요. 또 맨 밑에 룻이 있는데요. 룻은 볕단을 들고 있는 룻인데 자비와 양선이라고 하는 의미를, 그리고 왼쪽 아래 모세는 온유와 양선을, 그리고 또 왼쪽 위쪽에 있는 세례 요한은 절제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좀 색다릅니다. 아홉 개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고 사랑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그런 그림이 인상적입니다. 제가 그 받은 좀 보물 같은 그 하나가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글을 써주신 그 글인데요. 뭐 글이 아주 뭐 아름답거나 뭐 대단한 명필은 아니시지만 박창환 학장님,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의 학장님이셨고요. 참 존경받는 신약 학자셨는데 제가 이 분과 함께 이제 그 이미 은퇴하시고 거의 90이 넘으셔서 우리 장신대에 오셔서 잠시 머무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새벽마다 새벽기도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늘 아침마다 혼자 새벽에 계시니까 그냥 혼자 계시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늘 같이 나온 교수님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조찬을 거의 매일같이 했습니다. 한 1년 이상을 그렇게 식사를 했었는데 어느 날 박창원 학장님께서 고맙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저에게 이걸 선물로 주고 싶다, 그리고 김 목사에게 이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주셨던 그 천 위에 써주신 글씨체인데 저에게는 굉장히 보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제가 혼자 갖고 있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이걸 어디다 둬야 되나, 지금 장신대에다 드려야 되나, 아니면 우리 소망교회 어디다 저 수양관 같은 데다 갖다 놓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아주 보물 같은 그런 글씨이기도 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열매가 이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지점에서 이제 성령의 은사와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조금 구별해 보겠습니다. 이 은사는 선물이잖아요. 선물이니까 뭐 이미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대로입니다. 주는 쪽의 마음대로죠. 그리고 선물은 그러니까 하나의 은사니까 선물인데 이 선물은 주는 쪽에서 이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계시의 은사,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선물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또 능력의 은사, 병고침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난다든가 예언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표징으로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 있습니다. 또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을 하거나 방언을 하거나 통역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사람에게 모두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걸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것을 주시는 그런 은사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셨을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사용할 만한 목적이 있어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때에만 주실 수가 있고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정황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갖고 계실 때 이 은사를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셔서 그로 하여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다르죠. 이 열매는 이것은 이 열매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열려야만 되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 이 나무는 이미 쓸모없는 나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맺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결과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으니까 이 은사는 사실은 우리가 선물이기 때문에 막 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적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을 때 그것을 잘 성실하게 활용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우리가 성령과 함께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것을 일시적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성령의 은사는 그리고 뜻하신 대로 주시는 것이고 또 잘못 사용하면 영적인 어떤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성령의 열매는 지속적인 시간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의 필수적인 증거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반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은 성령의 은사는 이 은사를 이야기할 때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수형이란 말은 각각 따로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복수들이니까 하나하나가 다 따로따로입니다. 그러니까 병고침, 예언, 방언 따로따로입니다.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이 예언도 하고 병고치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따로따로니까 어떤 사람은 병고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어떤 사람은 비밀을 또 깨닫는, 이 다양한 하나님의 은사를 각각의 사람들에게 나눠주셨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흥미롭죠. 그러니까 열매는 단수라는 얘기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희락의 열매 이렇게 따로따로 열릴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게 한 몸에서 나와서 그냥 하나의 열매로 열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단수예요.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만 있고 하나는 없다가 아니라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게 하나의 구성체를 이루는 요소들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수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교회를 이제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격려하는 그런 의미로 은사를 주시죠. 근데 성품은 이 열매는 하나의 성품과 같아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적인 성숙으로 다가가게 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하고 세상에 대하여도 이것이 아, 저 사람은 다르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저는 이 열매를 성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가지게 되는 신성한 성품,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은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는 아주 다이나믹하죠. 역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다양한 일들에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 성령의 역사가 다양한 이렇게 아주 기적과 같은 일들로 드러나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 성령의 은사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은사가 도리어 아주 어려운 분쟁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만들어주면서 결국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직제 안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성령의 은사는 오늘의 현장에서는 직제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직제죠. 장로, 집사, 봉사자, 찬양대원 다 직제일 텐데 이런 직제로 은사 그것이 은사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은사를 받았다. 이게 직제죠. 장로는 장로로서의 또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거기에 맞는 힘을 주시는 거죠.
또 찬양대원은 찬양대원에 맞는 힘을 주시고 또 교사는 교사에게 맞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게 이제 은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은사는 직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열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8가지를 다 다루겠습니다만은 이 성령의 열매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내가 이것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앞부분에서 성령의 열매를 말하기 전에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의 열매 이야기를 이제 해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이다. 이루어져 그 형상을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가까이 들어가서 갈라디아서의 말씀,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의 그 현장안, 그러니까 상황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바울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것인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좀 나중에 시간이 되는 대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성령의 열매와 관련된 내용에는 율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4장, 5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고 믿고 있는데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또 베풀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율법에 매이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다. 우리는 다른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율법이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지배를 받느냐?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이다.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것이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에는 율법의 지배를 받고 살았던 이 구약의 백성들, 유대인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신약의 백성들은 교회 사람들은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성경의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같은 내용을 보면 이제 육체의 일, 성령의 일이 아닌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사랑을 동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율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삶을 사느냐 라고 했을 때 그 결론으로 주는 내용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아홉 가지 열매의 모습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드러나게 된다.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비밀스러운 신앙의 비밀입니다. 자, 오늘 제가 사실 뒤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좀 시간 되는 대로 조금씩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지배가 아닌 성령의 지배로 사는 이 신약의 백성들, 교회의 사람들, 그들에게는 반드시 이 아홉 가지 열매가 자연스럽게 열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이 품성이 자라나고 있어야 된다.
조금 작든 크든 그 품성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 자라나고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잘 자라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서 지금 자라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열매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이 부분도 나중에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이제 성령의 열매를 이제 다루게 되는데 그 열매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을 통하여 소망교회를 세우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 나를 이곳에 세우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이제 배워갑니다.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맺어야 할 이 열매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 보다 더 충실한 열매, 보다 더 튼실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